저는 그 한국혼 부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혼이 뭐냐? 뭐 무의사연, 화의부동 뭐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태극기거든요. 태극기의 그 주요계 8개 중에서 4개. 그러니까 이제 자연 만물이 다 수평적, 쌍무적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상생한다. 이제 그런 건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적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 가서 독일 베를린 필에 지휘자했던 헤르만 바그너 할아버지한테 처음 자연 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혼을 담은 노래로 뭐 강연보다 노래가 훨씬 빠르니까 노래 운동을 해왔는데, 환경 운동이랑 같이 했는데, 한강은 흐른다는 이제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3.1 운동 임종 100주년을 맞아서 광야, 그다음에 절정, 이육사가 지은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걸 그냥 1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음반으로 나왔는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전면 기사가 나갔었어요. 저거 노래를 한번 틀어보는 걸로 그냥 1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그 소프라노 임청아 교수하고 제가 직접 노래를 했습니다. 조금만 들어볼까요? 가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부대 타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선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없는 화물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피고서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내 화양이 홀로 하구나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